300만 년 전 대서양 해저에 화산 폭발로 생긴 코스타리카.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의 나라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신비한 원색의 숲을 그대로 보존한 코스타리카는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들에게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선사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생명들과 마주할 수 있고 자연과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목격할 수 있는 나라. 오늘 나는 행복의 나라 코스타리카로 떠난다. 우리나라에서 코스타리카로 가는 직항 비행기는 아직 없다. 미국의 애틀랜타를 경유해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 도착했다. 나를 코스타리카로 이끈 단어 중 하나는 행복이다.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1위를 차지하는 코스타리카는 평화롭고 낙천적인 사람들로 유명하다. 그래서일까?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치안이 좋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이곳 사람들을 이토록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 나는 궁금한 마음을 품고 시장으로 향했다. 여행을 오면 일단 그 나라 음식부터 먹어야 한다는 게 나의 신조.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을 주문했다. 바로 가요 핀토다. 검은콩 볶음밥에 여러 반찬을 추가한 느낌이다. 친근한 맛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맛있는 음식과 경쾌한 연주 소리, 식당 안 사람들도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한 꼬마 소녀가 내게 특별한 인사를 건네왔다. 무슨 뜻일까? 코스타리카에서 뿌라비다는 만능 열쇠 같은 인사다. 기쁠 때, 위로할 때, 화해할 때도 모두 뿌라비다로 통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지자는 주문이랄까. 뿌라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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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행복의 주문 뿌라비다를 마음에 품고 첫 여행지로 향했다. 내가 찾은 곳은 마뉴엘 안토니오 국립공원. 이곳에 가면 특별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나무늘보. 모두가 넋이 나가 보고 있는데 아무리 게으른 나무늘보라지만 간지러움은 참을 수 없었나 보다. Remember, just take a look and we'll take a picture at the very end. I'm sorry about him. 와, 몇 걸음 걷기만 해도 TV에서나 보던 동물들이 야생 상태 그대로 눈앞에 나타난다. 이런 풍경을 처음 보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었나 보다. 자연 속 이구아나의 살갗까지 들여다보는 경험을 언제 어디서 또 해보겠는가? Yes. Please later tag me in these pictures. Yes. I arrived like Friday, so I'm only here now for a few days, but I love it here. It's really beautiful and I think I never have seen nature like this before. Never.
it's magical. 코스타리카는 자연 보호를 위해 국토의 25% 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모든 국립공원은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데 이 해변들이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곳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마뉴엘 안토니오도 마찬가지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고즈넉한 해변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이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동물이 있다. 바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등장했던 흰머리 카푸친 원숭이다. 이곳 해변의 안방만 입으로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 해변으로 내려온 카푸친 원숭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데 이를 지켜보던 친구 원숭이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무슨 일인지 살피고 있다. 바로 그때 카푸친 원숭이가 사람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리빠진 채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실패로 끝난 카푸친 원숭이의 범죄. 원숭이 2인조의 범행 현장은 다시 봐도 놀라웠다. Oh, it was crazy. Era increíble cómo el mono ha cogido las cosas. No me lo puedo creer. So funny. 도둑질을 목격하고도 환하게 웃는 관광객. 동물과 인간의 공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은 마뉴엘 안토니오 해변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처럼 코스타리카의 바다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엄격한 환경보호법 덕분에 이곳에선 야생 동식물을 무단으로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함께 산다. 코스타리카의 생태계 본연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 소라게가 해변의 주인인 듯 보이는 까뇨 섬도 그 대표적 예 중 하나다. 코스타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까뇨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하지만 이 주변에서 스노클링과 고래 투어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러 들어오곤 한다. 그 흔한 가판 하나도 없어 육지에서 가져온 코코넛을 잘라 먹는 것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전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코스타리카의 신비한 자연이 유지되는 비결이다. Don't go and tell all the Koreans about this place, please. It's your secret place. Yeah. The environment always struggles against the economy, you know. So in Ireland, the economy comes first, the environment comes second. And I think in Costa Rica here, they really understand that if their environment is not maintained, that they will, their economy will go down because so much is driven by tourism. So, so they look after the environment, which is great. 까뇨섬의 해변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코스타리카 자연보호관리국인 신학이 있다. Hola. Hola. Buenas tardes. 코스타리카의 국립공원은 모두 신학의 주도하에 관리가 이루어진다. 까뇨섬도 예외는 아니다. 이곳에 파견된 가브리엘은 1년에 250일 가까이 이 무인도에서 먹고 자며 환경 파괴를 감시해야 한다.
pero es una cosa que hay que acostumbrarse. O sea, siempre me hace falta mucho la familia, mis hijos, mi esposa, pero es el trabajo. Y lo hago con mucho orgullo, realmente me gusta hacer lo que hago.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정부와 그 발걸음에 동참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덕분에 코스타리카는 그 어느 곳을 찾아도 환상적인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다음 행선지로 향하던 길. 웬일인지 다리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Oh, yeah. I was like, wait. Oh, that one? Oh, that one. Got it. Come on, eat it. Crazy. Crazy. It's 바로 악어다. 차가 지나다니는 다리 바로 아래 야생 그대로의 악어가 있다. That one's definitely the biggest one. Right there. That one is huge. What is that? Yeah. Have you ever seen the alligator like this? So not like out here in the wild, no. No, this is about as, we've got a zoo back in Oklahoma. And, but in nature. Yeah. In nature, yeah, this is the first time. Yeah. Mm. 동물원이나 국립공원이 아니라 지나가는 도로가에서 마주친 야생 악어. 코스타리카 전체가 거대한 생태 공원인 것 같았다. 코스타리카는 1년의 절반 이상이 우기다. 풍부한 강수로 열대우림이 발달한 곳도 상당하다. 물을 가득 머금은 우림은 우리가 흔히 보던 숲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나는 테노리오 국립공원의 우림을 지나 리오 셀레스테 폭포에 도착했다. 원주민들은 이곳을 신이 하늘을 색칠하다가 실수로 물감을 떨어뜨린 곳이라 말한다. 아름다운 하늘색 물빛을 표현하는 귀여운 상상력이다. 이날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그 빛이 조금 흐렸지만 기념사진을 남기기엔 충분히 아름다웠다. 폭포에서 떨어진 물은 강이 되어 흐른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코스타리카의 자연은 더욱 풍성해진다. 거대하게 자라나는 강 주변의 나무가 그 증거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아리아스는 이 나무를 평화의 나무라 불렀다. 몸 안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나무에서 평화를 본 것이다. 나무 바로 아래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는 작은 친구가 있었다. 딸기 독화살 개구리다. 앙증맞은 외모와는 달리 피부에서 신경독이 흘러나오는 독개구리다. 파란색의 다리가 마치 청바지 같다고 해 코스타리카 블루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코스타리카 여행은 마치 보물찾기 같다. 곳곳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 디아만테 베르데도 그 숨겨진 보석 중 하나다. 코스타리카 최고의 아름다움이 깊은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I can follow you.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큰 폭포 디아만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디아만테는 이곳 언어로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다. 산 정상에서부터 쉼없이 쏟아지는 다이아몬드 폭포물이 녹색 숲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최고의 보석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았다. 쏟아지는 폭포 물줄기 뒤에는 이곳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비밀 공간이 숨어 있다. 풍화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자연 동굴이 바로 그 주인공. 폭포를 커튼 삼은 이 동굴이 오늘 우리가 묵을 곳이다. 깊은 산 속 폭포 동굴 속에서의 하루. 귓가를 때리는 시원한 폭포 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다. 한국의 잠자리에 나타났다면 기겁했을 도마뱀이지만 이곳에서는 즐겁기만 하다. 원치 않는 간섭을 잠시 꺼둘 수 있는 곳.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휴식을 누린다. 자연이 선사하는 폭포 소리와 맑은 햇살이 이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동굴 한켠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He does everything. He's a guide, he's a farmer, he's a husband. 일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걸까?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선한 재료와 즐거운 기운이 담긴 한 끼의 식사. 맛이 없을 리가 없다. 부지런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간다. I think this is your second plate. Yeah, this is my second plate.
나도 한입 베어물었다. 시원한 폭포 아래서 즐기는 여유로운 식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연이 건네준 행복 그 자체 아닐까. 디아만테 숲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다. 나뭇잎 사이를 채우던 햇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뿌연 물안개가 메웠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신비한 풍경. 안개를 헤치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또 다른 폭포였다.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하나 둘 폭포 아래로 뛰어내리는데 보기만 해도 짜릿했다. 와우! 그런데 바로 그때 I want it but I'm not good at swimming. We're all gonna be down there. 수영을 못 한다는 말로 애둘러 거절했건만 You go down there for me? Yeah, we all You are. mean we You mean I have to You have to jump? Yeah.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갔다. 말릴 새도 없이 뛰어내리는 친구들. 이제 나도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Wow. I can do it? Can I do it? Really? If you think you can do it, it's normal for everybody, so just jump. And don't look down to jump. Just look to those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내가 점프하길 바라고 있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저 수많은 시선들.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Just do it! Just do it! 친구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내 점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줬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성취감, 짜릿한 행복이었다. 디아만테 동굴에는 전기가 없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눈앞의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TV나 스마트폰 속의 세상을 걱정하는 대신 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It's always really to do at night around here. No electricity or no social media stuff. Yeah. Play real. Live life. Come to Costa Rica. Experience this. Pura vida! 촛불과 카드만으로 이런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도시에서 알 수 있었을까? 디아만테의 밤이 점점 깊어져 간다. Costa Rica의 아침이 밝아온다. 다음 여행지로 가는 길에 공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코스타리카에서 축구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 인기 스포츠다. 그런데 눈에 띄게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었다. 크리스티아누.
Se llama Cristiano. ¿Cuál es su sueño? Futbolista. ¿Futbolista? ¿Así? Sí. Y llegar a primera división. ¿A la Sele? Digamos. Digamos. 미래의 국가대표 세바스티안의 패스를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진 않았지만 세바스티안 덕분에 결국 골까지 넣을 수 있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선뜻 다가와준 순수한 아이들. 아쉬움 섞인 인사를 나눈다. 코스타리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커피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길 원하고 커피 애호가는 죽어서 코스타리카에 가길 원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코스타리카, 특히 타라주는 품질 좋은 커피 생산지로 유명하다. 3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고산지대로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 토양 덕분에 커피 재배에 적합한 곳이다. 타라주 농부들은 자연이 준 선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력을 보존하고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장에 커피나무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함께 키운다. 토지 면적당 커피 수확량은 줄어들고 꾸준히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꺼이 감수한다. 나도 루벤의 칼 마체테를 들고 가지 앞에 섰다. 낡은 칼이라 얕봤는데 생각보다 날이 바짝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농장에서 급히 내려와야 했다. 우산이 없어 비를 흠뻑 맞을 뻔했는데 바나나 나뭇잎이 우리를 구해줬다. 이것도 자연의 선물이라면 선물. 와, 이런 걸 선물 주냐. 최고의 커피를 눈앞에 두고 즐기지 않을 수 없다. 루벤이 코스타리카 전통 필터 초레아도르를 이용해 커피를 내려줬다. 초레아도르는 방울방울 떨어진다는 뜻의 스페인어 초레아를 어원으로 한다. 원두의 쓴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여전히 많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필터다. Nuestros abuelos, nuestros papás. Gracias. 집집마다 커피 마시는 일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코스타리카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있는 커피. 특히나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라면 그 밀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Sí, el café para nosotros es un estilo de vida. Vivimos del café, o sea, desde que nacemos, todo es alrededor del café, ¿verdad? Los cafetales están cerca de la casa, la época del verano, toda la economía depende del café también. Nosotros económicamente dependemos del café. La vida de nuestras hijas es parte de nuestra vida. 딸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화사해진다. 작은 커피콩에 담겨있는 코스타리카인들의 삶. 앞으로는 커피를 마실 때면 루벤과 에리카의 가족이 생각날 것 같다.
코스타리카의 원주민 부족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다. 코스타리카는 한때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뜻의 나라 이름도 콜럼부스가 이곳 해변에 약탈할 금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스페인의 침략으로 코스타리카의 원주민 부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중에서도 보루카는 스페인에 대항해 끝까지 치열하게 싸운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 보루카 부족은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은 스페인군을 위협하기 위해 동물 가면을 착용했다. 이를 보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을 악마의 부족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 축제를 악마의 놀이라 부르는 이유다. 식민 지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켜냈기에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 말하는 보루카 사람들. 이 가면에는 500년 전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온 보루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마을의 한 집을 방문했다. 넓은 마당에 여러 동물들을 풀어놓고 느긋하게 사는 보루카 사람들의 평소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무 망치 소리. 마당 한켠에서 한 청년이 무언가를 부지런히 만들고 있다. 바로 박물관에서 봤던 보루카 전통 가면이다. ¿Cuántos años de experiencia tiene usted haciendo esto? 9 años. Empecé muy joven, como a los 14 años, empecé a aprender. Me llamó mucho la atención, me gustó. Mucha experiencia haciendo. Sí, ya como 8 años. Bastante. 그저 좋아서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루이스. 보루카의 전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자연의 품에서 자라고 있는 보루카의 아이들. 뛰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비가 오는데도 멈추지 않는다. 릴레니가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가스레인지가 아닌 장작불에 요리를 하는 것이 신기해 물으니 모든 보루카의 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요리를 한다고 한다.
envolvemos el alimento que le vamos a dar a ustedes y por eso se llama mono. Utilizamos la hoja. Le ponemos el chorizo, la carne, plátano. Ya esto está preparado. Lo utilizamos aquí, se cierra y se tapa. Luego se le... Si se fuera a transportar, se amarra. Muchas gracias. 난생 처음 열어보는 나뭇잎 그릇. 조심스레 잎을 펼치자 음식과 함께 나뭇잎 향이 쏟아진다. 입맛이 돈다. 조심스레 내 반응을 살피는 밀레니. 기꺼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간단한 조리에도 맛과 향이 일품이었던 전통 음식 모노. 나는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아니 나뭇잎을 싹 비웠다. Muchas, muchas gracias. 일상 속에 전통을 간직하고 그 중요성을 자연스레 아랫세대에 전수해 나가는 보루카.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엿보인다. Pues que se estuvo mal hecho, ¿verdad? Porque se maltrató, se masacrió, se robó, se llevó nuestra riqueza, pero que ya al menos ahora rescatar nuestra cultura y tener tal vez no el oro que se nos llevó, pero sí tenemos riqueza en cuanto a haber podido rescatar las leyendas y toda la cultura. Entonces, eso es una riqueza para nosotros, sí. Y nos sentimos contentos de que al menos ahora no muy fácil se nos lleva lo que tenemos, sino ahorita pues ya va a haber bastante cuidado para mantener. Para... 다시 찾은 산호세. 국립박물관을 찾아갔다. 이곳은 한때 군대 요새였다. 1948년 코스타리카 내전 당시의 총알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이후 코스타리카는 군대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He is so important for our history that we put his face in one of our bills. Is him? That's him. Ah, yeah. You're wow. That's him. That's Jose Figueres Ferrer. Ah. 박물관 내부에도 병영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식민 지배와 내전의 경험이 있는 나라가 스스로 군대를 없앴다는 사실이 벽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평화와 공존을 향한 코스타리카 국민들의 신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군대가 없는 코스타리카는 경찰이 치안과 안보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 más de responsabilidad quizás porque no hay un respaldo militar como lo tienen otros países. El no tener ejército para mí es sumamente importante y para mí me da una tranquilidad, como decía anteriormente. Sé que en mi país mis hijos, como se dicen ahí, nunca van a pelear en una guerra, ¿verdad? Entonces eso me da una tranquilidad de tener a mis hijos también. Costa Rica는 평화의 나라라며 뿌듯해하던 에리. ¡Buena vida, Costa Rica! 뿌라비다라는 그의 인사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코스타리카 곳곳을 누볐던 시간. 이제 드디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만이 남았다.
코스타리카 자연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 까마로날 야생동물 보호소에 다다랐다. 이곳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파도에 밀려온 나뭇가지를 분주히 정리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 이곳을 찾는 귀중한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다. 과연 어떤 손님일까? My favorite part about Camaronal is how unique it is and how during the night patrols you walk out and there's stars in the sky and it's just a really magical place that's super special to me. 드디어 밤이 찾아왔다.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이 해변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 We are not allowed to light the face, right? And we only have to use red light. Okay. Okay. Just behind her. Just behind her. Mm-hmm. Just stay behind all the time. Oh, yeah. You see turtles right down there. Right now? Yeah. 10 meters. 벌써 손님이 찾아왔단다. Okay, we can start by following the traces. See the trace? This? Mm-hmm. That's a trace. Mm-hmm. So, and then if we light all the way down there, there she is. Look at her. Wow. 까마로날 해변의 특별 손님은 바로 바다 거북이. 매해 이곳 해변에는 바다 거북이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온다. 아직 본격적인 산란기가 아니지만 운 좋게 만났다.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 장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니 실감이 나질 않는다. 이 알에서 태어날 새끼 거북이도 언젠가 엄마처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다 거북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돌아와 알을 낳기 때문이다. 알을 해변에 낳고 떠나는 바다 거북이. 이제 엄마 거북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로지 알에서 태어날 새끼 거북이가 지금 엄마 거북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 무사히 바다로 올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엄마 거북이가 떠나자 사람들이 거북이 알둥지를 파헤치고 있다. 알고 보니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해 거북이 알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한다. 조심스레 알을 옮기며 자신이 낳은 것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빠뜨릴까 꼼꼼히 살핀다. 135. 너구리나 새처럼 거북이 알을 노리는 수많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까마로날 보호소에서는 이렇게 밤마다 해변가를 돌며 거북이 알을 수집한다. 자연 환경과 똑같은 부화장에 거북이 알을 옮기고 알에서 새끼 거북이가 부화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것이 까마로날 보호소가 하는 일이다. 이곳의 보호를 받으며 새끼 거북이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So this just says the letter. So it's D. The whole, see the floor is all like grids everywhere. So then we know that when we have new ones, a D18 is free. So then we can dig this hole, and then when we record in the system, then we know how many eggs we put in this hole, and then we can count how many hatch. 다음 날 아침,
혹시 밤새 부화한 새끼 거북이가 없는지 다시 한번 부화장을 찾았다. We laid some eggs like a few weeks ago, and hopefully we'll have babies coming soon here. 아쉽게도 밤새 부화한 새끼 거북이는 없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꼼꼼하게 부화장을 정비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에서 새끼 거북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모 같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Wow, you seem so serious. Yeah, it is serious. This whole process, like mother, mama, and all that stuff, it makes you feel happy, right? Yeah. I mean, because this project is amazing. It's good. Yeah, it's my pleasure. Thank you. Pura vida. Yeah, pura vida. 자연과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이곳.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사, 뿌라비다는 나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건네는 인사 같았다. 자연을 정복하는 대신 자연과 공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곳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뿌라비다, 직역하면 순수한 인생. 자연과 함께 순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행복의 주문이다. 왕모노 셈보라 잔도 그 까람바 야새 까만 에스 갈디아.